이번 달 4일부터 한미 전쟁 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늘 이 한미 전쟁 연습을 방어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한미 전쟁 연습 정말로 방어적인 훈련입니까?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하는 전쟁 연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야외 기동 훈련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더니 이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동안 이에 따라서 이 쌍매 훈련과 실사격 훈련이 연이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쟁 연습은 전쟁을 부를 뿐입니다. 전쟁이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전쟁 연습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으로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여전히 한국전쟁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이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자유의 방패 현장에 방문해서 북한이 자유의 방패 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시 선응징 후 후보복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위협을 가한 것이 한국인데 어떻게 북한의 대응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정권, 꼭 이승만 정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전쟁만을 기도하며 같은 민족인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만을 바라보는 윤석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전쟁 연습 강행하는 윤석열 퇴진시키고 한반도 평화 우리 손으로 안아옵시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와 사대의 갈림길에서 자주의 길을 선택하는 지금 우리 민중들의 자주에 대한 열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또 높아져야 할 때입니다. 구시대의 유물 한미동맹 파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주로운 국가로 나아갑시다. 그 시작이 한미전쟁 연습을 중단시키고 이 4대 매국 세력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시키고 이 한반도의 평화 우리 손으로 안아옵시다. 한미전쟁 연습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 안아오자!